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발전하게 돼요. 같이 저랑 똑같이 하나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각자 왜 저러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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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뭐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기껏 옆에서 아빠가 자식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엄마가 어머 그러지 마세요 여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애 교육은 어디로 갈까? 그러면 아빠는 외롭게 느끼겠죠? 이게 아마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내가 외적인 부분에 기대서 공허한 것인지 또는 외로운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외롭고 공허한 것인지 이렇게 외롭게 공허하건 저렇게 외롭게 공허하건 결국으로는 내가 나의 내면 신성함에 기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롭거나 공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공허하다고 느낄 때 밥을 많이 먹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외롭잖아. 내 삶은 공허해. 너도 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인연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이거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를 보지 않고 바깥에서만 공허함과 외로움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끝이 없죠. 사람들은 각자의 외적인 부분, 욕망, 감정, 욕구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을 찾는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면으로 그 감각을 거두어들여서 내면의 신성함에 기댈 때, 기독교에서는 사랑, 천주교에서도 사랑,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자비심과 사랑에 기댈 때, 그때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 삶에서 외롭고 공허함이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